너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 뒤통수 좀 치지 말라고. 영화 친구 김시사. 여기 안표를 파는 한 여성은 그럼 2만 원이라도 제가 이거 엄마랑 벌어가려고. 저는 예매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 파는 겁니다. 엄마 안 계신가? 엄마까지 팔아먹습니다. 사실 그녀의 엄마 순이는 연신의 집. 연신의 집 가실게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급한 지시를 받으며 무대를 향해 걸어가던 순이가 보게 된 건 80년대를 주름잡은 전설의 디바 윤신혜. 오늘은 그녀의 고별 콘서트가 있는 날. 한편 한때 최고의 커플 유튜버였던 장하다는 이별과 함께 이젠 퇴물이 된 상태. 하다가 다시 살아날 방법은 뭐 오늘 갑자기 찾아서 왜 이러는 거야? 아니 그냥 뭐 잘 지내나 뭐 좀 얼굴도 보고. 전 남친과 다시 재결합? 아 왜 이래? 그때 너 그 유튜브 계정 폭파 안 하냐 근데? 그거 어차피 비공개야. 지워 빨리. 실버 버튼 계정을 폭파하는 건 쉽지 않죠. 그냥 우리 다시 만날까? Nope. 돌아서는 전 남친을 향해 달라붙지만 뭐라고? 그 순간 전 남친이 발견한 건 짜잔. 이 상황을 찍은 액션캠. 야 너 진짜 유튜브에 영혼까지 팔았냐? 그 사이에 유튜브 각을 보고 있었던 장하다. 메모리 카드를 뺏기고 마는데 사실 컷. 풀샷으로 휴대폰 녹화를 해둔 장하다. 완벽한 편집에 이어 썸네일 각을 보는데 그렇지. 진정한 프로 유튜버의 자세. 조작이어도 문제, 조작이 아니어도 문제. 방송할 땐 누구보다 신났지만 막상 엄마 순이와는 누구보다 서먹하죠. 젖어 들던 그 노래. 아 신현이 너무 멋있다. 옷이나 갈아입고. 사라진 전설의 디바를 그리워하는 엄마와 달리 아주 신이 난 천생 유튜버 장하다. 그때 따뿡. 갑자기 들어온 엄마는 방송을 짜잔. 장아. 이런 행동에 짜증난 하다와 달리 윤신혜가 왜 거기서 나옴? 너 오늘 시험 안 봤어? 가수 윤신혜 잠적했잖아. 흥분하는 시청자들 바로 유튜브 각을 봐버리는데 덕분에 하다가 운영하는 짱아 채널은 떡상. 올라가는 조회수에 눈이 돌아갈 즈음 순이는 이상한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데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 그 뒤를 쫓는 순이. 사실 그는 사장이 자꾸 막 지금 시국이 어쩌다고 하면서 윤신혜 곡 빼라니까는. 괜찮아요. 오늘 그러면 시간 땡겨서 알바해도 되죠. 순이 같은 윤신혜 이미테이션 가수 운신혜였던 것. 안녕하세요. 나를 알아요? 네 공연 본 적 있어요. 선배님 전국구시잖아요. 그가 윤신혜를 따라한 건 근데 왜 윤신혜 쌤이에요? 나이도 젊은데. 그냥 좋아서요. 좋아서. 남들이 보기엔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냥 좋아서 하는 일들이 있죠. 아우라가 있으세요. 윤신혜 선생님 묻잖아. 뭔가 완전 똑같진 않은데 같은 듯 다른 듯. 그 사이 연신혜망 연신혜망. 물 들어올 때 노젓는 하다. 거기서 뭔가를 발견하고 마는데 뭐죠? 그날 밤 커다란 눈 속에 말없이 떠올리던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 윤신혜의 빙의한 엄마를 찍는 하다. 그 옆에 나타난 누구세요? 정준옥인데요. 운신혜 정준옥. 저는 윤신혜 선배 친구예요. 이런 상황에 또 김시선처럼 유튜브 각을 보던 하다 갑자기 벗어나고 싶어 이제는 벗어나고 그들이 꼬 해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윤신혜 1세대 이미테이션 가수. 혹시 근데 1세대 그분이 선생님 행방을 아실까? 가수 윤신혜까지 찾을지 모르는 상황.
그렇게 서먹했던 모녀는 대한민국 레전드 가수 윤신혜를 찾아 나서는데 순이가 자리를 뜨자 싸워라! 얘들아 안녕! 사실 지난밤 차에 몰카를 설치한 짱아 별풍 수금에 나섰는데 연신혜 아줌마 아들 짱아의 이번 미션은 오늘 미션은 노래 부르기 아무것도 모른 채 자동차에 탑승한 순이 슬그머니 노래를 틀어보는데 오히려 노래를 꺼버리는 순이 그때 너 혹시 순이가 부른 이유는 아 이제 그냥 설렌 대로 살아 뭐 네가 뭐 웬일로 내 걱정이야 이대로 별풍을 포기할 수 없는 짱아는 계속 그 뒤를 쫓는데 은밀한 이곳 좁은 통로를 지나 짱아와 마주친 사람은 누구? 어? 잠깐 다시 한번 인사해볼래? 단번에 알아본 짱아의 매력 네? 오케이 뭐가 오케이? 딱 보니까 각 나왔어 아. 이상훈이 네? 담다디담 아, 몰라? 가수 이상은? 그녀의 정체는 이미테이션 가수 학원 원장 순이는 원장실에서 1세대 이미테이션 가수의 행방을 알아내고 준옥과 만나 동행하게 되는데 근데 왜 따라온 거야? 몰라요 깼는데 민망해서 못 일어나는 거 아니겠지? 귀신처럼 하다를 들여다보는 준옥 자는 척하다 깨어난 짱아 짱아 동네를 산책하다 만나게 된 자기야 그렇게 노골적으로 쳐다보시면 제가 어떻게 노래를 하겠어요? 부끄럼 많은 거리의 음악가 지나가려고 하니 저기요 그냥 그렇다고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봐주시는 분이 있어야 제가 공연을 하죠 드디어 공연을 하려는데 이래서 노래 듣겠나? 이제 진짜 노래를 시작하는 거리의 음악가 참 이상한 사람을 두고 아마 관종이신 것 같아요 관심에 목마른 사람? 관종이 뭐 어때서 이제껏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하다는 파이팅! 앨범 하나를 사주려고 하는데 백두리? 가시네? 네 사실 부끄럼 많아 아무것도 못 부른 그녀의 정체는 윤신혜의 또 다른 이미테이션 가수 가시네였던 것 가시네를 통해 1세대 이미테이션 가수 윤신혜를 찾아 나서는데 인형 모으는 거 좋아하시나 봐 그게 뭐예요? 내 거야 신경 쓰지 마 저 보세요 순이가 거기서 발견한 건 또 방송 장비인 액션캔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별풍선인가 달풍선인가 그거 몇 개 받으려고 너 지금 이러는 거야? 어 다들 나만 기다리고 있어 과연 별풍에 취한 장하단은 다시 한번 떡상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비어있는 캠코더 상자를 바라보던 하다에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소개한 신작 영화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배우상을 수상한 윤신혜가 사라졌다 입니다. 전설의 명가수 윤신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면서 행사가 끊긴 이미테이션 가수 순이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딸 하다와 함께 윤신혜를 찾아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니죠. 우리 이 영화의 매력을 영화를 연출한 김진아 감독님을 통해 윤신혜가 사라졌다를 더 깊이 이해해봅시다. 감독님! 독특하게 재밌게 봤던 부분이 이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의 윤신혜의 모습과 장하다의 모습이 번갈아 녹화되는 것이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었어요. 장하다가 최초로 자기의 사랑을 거부당한 가장 큰 사건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해소를 하고 혹은 받아들이느냐 캐릭터의 설정과 딱 일치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일단 사랑을 받고라는 이 지점이 어떤 카메라라는 도구를 좀 활용해서 계속 보여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사랑을 받고자 할 때도 사실 이제 진짜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카메라에 자신을 담아서 사랑을 받고자 갈구했고 근데 그거는 첫 번째로 거부를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사랑을 받기 두려운 하다가 이제 외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카메라를 켜서 자신을 담아내고 그걸로 막 사랑을 막 갈구하고
이렇게 이어지죠, 과거에서 현재로. 솔직히 이 영화를 보고 윤신혜를 많이 검색하고 DJ에게란 노래에 빠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흥얼거렸거든요. 뭐 예를 들어 공부합시다도 저한텐 되게 기억에 남는 곡인데, 공부합시다는 그렇다고 이 영화랑 결이 너무 맞지 않는 가사인 거예요. 근데 DJ에게는 옳다구나 한게 일단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 가사가 되게 사실은 되게 되게 절절하거든요. DJ 그알수 없는 그 무언가의 그 DJ를 계속 계속 뭔가 부르짖으며 하는 굉장히 슬픔이 담겨 있는데, 근데 그 노래에 굉장히 빠른 템포가 붙어 있는 게 그게 약간 이제 우리 영화의 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왜 슬픔을 진짜 슬픔으로 싣는 것보다 좀 가뿐히 웃으면서 말할 때더 그게 슬픔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오민현 선생님을 검색을 했어요. 다른 단편들도 더 보려고. 근데 오민현 선생님이 혼자 1인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오민현 선생님이 혼잣말을 막 하시면서 막 방송을 하시는데, 그중에 갑자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막 이러면서, 그게 주제예요. 자기 안에 자아가 너무 많다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마치 약간 그 K-pop 스타 뭐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왜한 소절 듣고 갑자기 심사위원들이 됐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도 그한 소절을 딱 부르시는데 정말 내가 너무도 많아. 됐다, 이분이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혹시 감독님이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가장 찍고 싶었던 장면은? 하나만 꼽아야 되죠? 아니요, 여러 장면 뽑으셔도 돼요. 제가 그러면 거기서 기똥찬 걸로 넣어드릴게요. 일단 생각나는 거 하나는 그 준호기가 노래 부르는 장면이에요, 나이트클럽에서. 그리고 마음속 부분을 꼭 찍고 싶었어요. 왜냐면 약간 오기가 생겼거든요. 그 시나리오 단계 때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준옥이란 캐릭터가 좀 약간 젠더프리한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남자가 굳이 윤신의 노래를 여장을 굳이 해서 불러야 돼? 이런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모 아이돌 가수 분이 이제 아이돌 이후에 그냥 자기는 힐이 좋고 여장을 하고 무대를 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무대를 막 되게 즐겨 하는 그거를 보고서, 이 사람의 이제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여장해서 무대를 하시냐라고 했을 때그 사람은 그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 그렇게 좋아요? 사람이 뜨거운 것도 다 타고 나나 봐. 그 사실은 너무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뭔가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 자체로 바라봐주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자꾸 필요로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옥도 그런 캐릭터다라고 저는 딱 생각을 했었어요. 또 노래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또 제가 네. 깜짝 놀랐거든요. 일단 시나리오에서는 노래를 당연히 잘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배우를 찾아야 됐었죠. 그런데 이 준옥의 역할이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남자 배우들 입장에서. 저도 솔직히 약간 무섭긴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아난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전 자신이 있었거든요. 난 진짜 이씬 정말 정말 남자 배우들도 이걸 보고 아 나도 저거 저런 역할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로, 나 진짜 이거 섹시하게 한번 표현해 볼 거야, 이런 뭔가 그런 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막 보면서 남자 배우들을 막 탐색을 하다가 이상한 알고리즘으로 막 건너 건너 가서 그냥 처음 본 어떤 배우님의 영상이 딱 뜨는 거예요. 진짜 정말 끝없는 모래지평선 너머에 노을이 막 지면서 그 색깔이 주황색 그리고 피 같은 붉은색 눈물 나더라. 그거를 봤더니 거기서 이제 버닝에 나오는 그분을 막 연기하는 거였어요. 만나보니까 훨씬 더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좀 중성적인 그런 느낌도 강했고, 그냥 이 사람한테 풍겨오는 어떤 그런 무해한 그런 뭐 분위기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았고, 정말 실례지만 노래 잘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아직 잘한다고 하시던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체를 모르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노래방도 안 가고 자기는 노래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방에서 한 번만 노래 부르는 영상을 한 번만 보내줄 수 있냐고. 네,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응해주셨고 노래를 이제 불러주셨, 강산의 뭐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만 모르고 있다. 당신이 노래를 잘하는 거에 대해서. 꽃처럼 영롱한 이 생명 구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거는 이제 어떤 마주치는 모습들. 네, 이 질문 좋더라고요. 처음에 연신내가 윤신내를 봤을 때 맞아요. 뭔가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슬로우를 살짝 거신 것 같고. 많이 걸었죠. 그리고 그 윤신혜와 연신혜의 그첫 만남, 그리고 연신혜와 운신혜의 첫 만남일 때 음악에 특히 저 신경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음악 감독님 만날 때 그 지점 지점들이 되게 묘하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되게 애 많이 썼어요, 거기. 근데 음악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되게 만족스럽게 나와서 음악 감독님이 잘 그거를 캐치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연신내와 운신내가 처음 마주했을 때도 너무 특이했거든요. 처음 마주하고 나서 운신내가 순간 이제 고개를 돌려서 앞으로 걸어갈 때 마주하고 있는 연신내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거든요. 그두 사람이 동질감으로 당연히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윤신혜 선생님이 사라진 이 상황에서 굉장히 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일자리마저도 다 같이 지금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질감, 그리고 친구라는 걸로 어쨌든 딱 연대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첫 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윤신혜와 운신혜는. 당하다가 거리 음악가와 마주할 때도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다라는 이 행위가,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누군가가, 저는 그렇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아예 안 봐주는 건 싫어. 저기요. 그냥 그렇다고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근데 봐주긴 봐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노골적으로 바라봐주고, 그렇게 또 사랑을 주는 건좀 그래. 됐어요? 네, 딱 좋아요.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딱그 정도의 거리. 왜냐면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그 사람을 온전히 인정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내보였을 때 이게 부정당할까 봐 사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나를 가까이에서 다 아는 것처럼 보면은 너무 거부감이 들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나를 보지 않는 건또 아니고. 그래서 아, 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는 사실 거리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연신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제 장하다가 윤신내가 마주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윤신혜 선생님이 되게 신비스럽다 못해 진짜 유령처럼 등장했다가 유령처럼 사라지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가수 윤신혜가 정말 증오의 대상이라고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십 년을 사실은 원망의 대상일 수도 있던 이 윤신혜를 딱 마주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가 시나리오 진짜 마지막 단계까지도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이게 슛이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사실 계속 고민한 지점이거든요. 근데 막연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너무 큰 존재처럼 느껴졌을 것 같단 말이죠, 여러 의미로 하다한테. 근데 막상 만났을 때 이 사람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청 엄청 큰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막상 봤을 때 이 거대한 어떤 존재는 이 사람 또한 그냥 다양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가수라는 그런 이미지,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서 이 사람도 그냥 한 사람이구나. 사실 이 영화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성찰과 다양한 모습을 가진 나에 대한 용기와 위로가 담겨 있어요. 윤신혜를 따라하는 이미테이션 가수 순이는 이미테이션 주제를 고고한 척이야. 가짜지만 진심만은 진짜고, 장하다의 현실과 다른 인터넷 방송 매체 속 모습은 가짜처럼 보이지만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진짜죠. 이 작품엔 나면서도 내가 아닌 일을 하는 아이러니한 인물들이 잔뜩 나오지만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완전 똑같진 않은데 같은 듯 다른 듯? 그 모두가 다 나라는 사실 말이죠. 꽃처럼 영롱한 진주가 영화 보기 전 또는 보고 오신 분들을 위해 이 영화에 대해 궁금한 부분들을 감독님이 직접 풀어주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사라진 윤신혜를 찾아 연신혜와 짱아와 함께 길을 나설 준비가 되셨나요? 윤신혜가 사라졌다는 6월 8일 극장 개봉합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